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이주쌤입니다. 이제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짠! 챌린지표를 준비했는데요. 매일매일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3월에 제가 준비한 한 달 루틴 스트레칭은요. 따뜻한 봄이 되고 옷도 얇아지고 예쁜 원피스도 입으셔야 되고요. 청바지도 딱 달라붙는 거 입으실 텐데 옆구리하고 뒤에 살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옆구리 뒤쪽 허리 라인이 예뻐지려면 골반도 교정이 되면서 또 튼튼해야 되는데요. 골반과 하체의 순환이 필요하 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추천드리는 동작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뒷골이 살과 삐뚤어진 골반이 고민이신 분들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리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요. 오른쪽 다리를 먼저 엉덩이 옆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놓아주세요. 골반의 높낮이를 맞추기가 어려우신 분은 담요를 두툼하게 접어서 골반 아래에 깔아주셔도 좋거든요. 이 자세를 하셨을 때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이 많이 아프신 분은 오른 다리에 체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반듯하게 척추를 펴고 앉는 연습부터 좀 해주시고요. 여유가 되면 오른손으로 옆쪽에 있는 바닥을 살며시 짚어서 지면을 밀어내듯이 하시면서요. 여기 왼쪽 갈비뼈를 길쭉하게 늘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왼팔을 번쩍 들어 올려서 얼굴 옆으로 뻗어주세요. 골반을 바닥에 닿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 분은 조금씩 조금씩 더 기울여서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팔꿈치를 옆쪽 바닥에 가볍게 내려놓으시면서 길게 스트레치 하셔도 좋아요. 이 동작을 하실 때 등이 뒤로 밀려나지 않아야 해요. 오른 가슴을 앞쪽 정면 향해 내밀고요. 왼쪽 겨드랑이가 천장을 바라볼 것처럼 가볍게 뒤집어 주세요. 천천히 호흡 골라볼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양손은 골반 뒤로 가져가서 바닥을 짚어주세요. 손가락이 엉덩이 쪽을 향하고요. 양쪽 팔꿈치는 아주 살며시 구부려주세요. 두 손 사이 간격은 어깨 너비에 맞추시고요. 양 발등으로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허벅지를 정면을 향해 쭉 하고 들어볼게요. 아랫배를 몸속으로 쏙 하고 빨아당기고요. 가슴은 더 높게 축혀 올리고 가능하다면 머리도 뒤쪽으로 툭 하고 넘겨주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호흡 내뱉으면서 천천히 아래로 돌아옵니다. 자, 고개를 들면요. 이제 두 손 앞쪽으로 뻗으셔서 바닥을 터치할 거예요. 이번에도 어깨 너비에 맞춰주시고 힙을 들고요. 오른 무릎을 왼 발목 뒤로 감추고 왼쪽 발끝은 세워서 뒤꿈치와 무릎의 높이를 같게 맞춰줍니다. 양손도요. 스스로 딛기 편하신 곳을 선택해서 짚어주시면 돼요. 이제 가슴을 앞쪽을 향해서 쭉 하고 내밀어 보도록 할게요. 등과 허리 주위에 힘을 채우실수록 엉덩이 쪽에 당김이 강할 거예요. 왼쪽 골반부에 통증이 심하다면 그대로 계셔도 좋고요. 여유가 된다면 호흡을 내뱉으실 때마다 힙을 뒤꿈치 쪽으로 약간씩만 앉혀주세요. 마시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요. 등과 허리를 펴고 내쉬면서 힙을 뒤쪽으로 쭉 빼내주세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이제 10개 손가락과 오른쪽 발끝에 힘을 단단히 채우셔서요.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려주세요. 왼 발목으로는 오른 허벅지를 가볍게 밀쳐내시고요. 할 수 있다면 뒤꿈치를 바닥에 꼭 누르시면서 골반을 뾰족하게 만들어 보세요. 한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요. 한숨을 내뱉습니다. 자, 천천히 다리를 풀어서 양발을 가지런하게 놓아주시고 두 무릎을 바닥에 놓으며 반대쪽 양발을 왼쪽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놓으시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앉혀보세요. 자리에 앉으실 때 뒤꿈치는 몸 가깝게 왼발도 골반과 가깝게 놓아주고요.
우선은 양쪽 힙을 똑같이 바닥에 놓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면 골반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아요. 척추를 반듯하게 해주고 왼손은 허벅지 옆쪽으로 뻗어서 손끝만 살며시 대세요.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이 오른쪽 갈비뼈를 개운하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더 가능하신 분은 오른팔을 얼굴 옆쪽으로 길쭉하게 뻗고요. 아주 조금씩 호흡을 내뱉으면서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자, 팔꿈치가 바닥에 닿든 닿지 않았든 고부정한 등을 자꾸만 펴주세요. 배꼽을 길게 만들고 왼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시면서요. 겨드랑이부터 갈비뼈 그리고 옆구리까지 팽팽하게 늘려보세요. 깊게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자, 이제 왼손으로 바닥을 꾹 누르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아까와 같이 양손 골반 뒤를 짚으시고요. 어깨 너비에 양손 바닥을 맞춰주세요. 팔꿈치는 살며시 구부리시고 가슴은 다소 높게 들어 올려주세요. 양쪽 발 등에 탄탄하게 힘을 채우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 봅시다. 양손목으로만 버틸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발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가능하다면 고개를 뒤로 휙 넘겨줍니다. 잠시 호흡 골라봅시다. 마지막 호흡 내뱉으면서 천천히 아래로 돌아올게요. 고개를 들고요. 양손을 풀어주세요. 자, 한 호흡을 잘 고르신 뒤에 양손 앞에 있는 바닥을 짚고 네 발로 기는 자세처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왼쪽 발목을 오른 발목 뒤에 꼬아서 숨기시고요. 오른쪽 발끝은 단단하게 세우셔서 이 오른 무릎이 바깥 방향을 향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등과 허리, 가슴을 쭉 펼치셔서 오른 엉덩이 주위에 좀 팽팽한 스트레치가 되는 감각을 좀 느껴보십시오. 그대로 계셔도 좋지만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 내뱉으실 때마다 골반을 뒤쪽으로 조금씩 앉혀주셔도 좋아요. 마시는 숨 다시 가운데에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뒤쪽으로 살며시 밀어내시고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요. 한숨을 내쉽니다. 10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볍게 움켜잡아주세요. 발끝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골반을 높게 들어봅니다. 잠시 한 호흡만 골라볼까요? 이제 오른발을 풀고 양 다리를 가지런하게 놓아주세요. 골반 너비 정도로 만들어 보시고요. 발가락 마디마디도 모두 펴보세요. 등이 자꾸 구부정해지시는 것 같으면 무릎을 가볍게 굽히고 골반을 뾰족하게 들어주세요. 한숨 깊게 들이마시고요. 한숨 천천히 내뱉으셨으면 자, 무릎을 바닥에 놓고 네 발로 기는 자세 테이블 포즈입니다. 두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맞추어 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이나 손목의 체중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밀어내시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몸무게를 조금 들어 올려줍니다. 아랫배에도 힘을 채워주셔야 되고요.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길게 뻗어 볼까요? 발바닥과 정수리를 서로 반대쪽으로 힘차게 밀어내셔서요. 팽팽한 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른발을 조금 더 높여주셔도 좋아요.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까지 힘이 탄탄하게 차오를 수 있게끔 해보세요. 숨을 세 번만 골라볼까요? 이제 오른쪽 발끝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발볼로 바닥을 짚고요. 발 뒤꿈치는 뒤쪽을 향해 비스듬하게 눕혀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를 짚으시거나 하늘 쪽으로 곧게 뻗어들어 올려보셔도 좋습니다. 오른발 안쪽에도요. 단단하게 바닥을 누르는 힘을 사용하셔서 허벅지까지 힘을 모두 채워주셔야 돼요. 천천히 호흡 골라볼게요.
이제 바닥을 짚고 있던 왼발을요, 엉덩이 뒤로 감추듯이 45도에서 90도 가량을 비틀어 주세요. 그리고 왼 다섯 개 손가락을 모두 세우셔서 이제 손가락을 떼어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옆구리와 허리 주위에 힘이 차오르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아주 느린 속도로 왼쪽 다섯 개 손가락을 떼어보시고 공중에 잠시만 머물러 보도록 할게요. 부들부들부들 하는 옆구리 힘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숨 내쉴 때 배를 꽉 조이듯이 하시면서 천천히 일어나 올라옵니다. 한 호흡을 골라주시고요. 이제 반대쪽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도록 할 거예요. 요 손은 허벅지나 무릎 근처까지만 가볍게 놓아주셔도 되고 이 종아리를 타고 내려가듯이 조금 더 기울여 주셔도 괜찮아요. 왼쪽 팔은 얼굴 옆쪽으로 길게 하셔서 마찬가지로 겨드랑이부터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길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호흡 골라보세요. 마시는 호흡에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 올려주시고 그 반대 순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울여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조금씩 조금씩 몸무게를 버티고 이겨내시면서요. 왼손 먼저 짚고 오른손도 내려오고요.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자리에 엎드려 주세요. 이제 양손을 허리 뒤로 가져가셔서 깍지를 끼워줍니다. 깍지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뒤로 나란히 뻗어만 주셔도 좋아요. 가능하다면 두 다리도 들어 올려 주셔도 좋지만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상체만 들어 올리고 10개 손가락으로 지면을 디뎌서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을 눌러서 가볍게 잡아당겨 보세요. 양손 뒤로 뻗으신 분은 손을 뒤꿈치를 향해서 조금 더 밀어내시고 부담되지 않으시다면 두 다리도 함께 들어주세요. 양쪽 발끝이 밖으로 가면 안 돼요. 발등이 바닥을 보거나 엄지발가락이 서로 가볍게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아래로 돌아와 주시고요. 양손 가슴 옆에 바닥 짚고 지면을 힘껏 밀어내시면서 다시 네 발로 기는 테이블 포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양 무릎 발 사이는 골반 너비에 맞춰주고요. 이번에도 왼발을 뒤쪽으로 멀리 뻗어서 정수리와 발 뒤꿈치가 서로 반대쪽으로 멀어지도록 해줍니다. 손바닥도 골고루 사용하셔서요. 몸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서 견인시켜 주세요. 가능하다면 왼발 뒤꿈치를 조금 더 하늘 향해 들어주세요. 다섯 번 숨 골라볼게요. 이제 왼발 끝을 바닥에 우선 내려놓고요. 비스듬하게 눕혀서 발 뒤꿈치도 바닥에 놓아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오른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끌어당기듯이 하시면서 왼손으로 허리를 짚거나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들어 올리셔도 좋아요. 왼발, 오른손에 동시에 힘을 사용하시고요. 오른쪽 옆구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시 호흡 골라봅시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요. 한숨 내뱉어 주세요. 이제 오른쪽 발을 엉덩이 뒤로 감추듯이 해주시면서 발끝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세요. 이 오른발의 위치는 편한 곳에 놓아주세요. 오른쪽 다섯 개 손가락을 모두 세우신 뒤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면서 상체를 비스듬하게 기울인 채 잠시만 버텨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옆구리와 하복부, 허리까지 힘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호흡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나서요. 아까와 같이 측면으로 기울일 텐데
너무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저처럼 척추를 꼿꼿하게 한 상태에서 왼가슴을 살며시 내밀고 가능한 만큼만 미끄러져 내려가 보세요. 호흡 골라 봅시다. 숨 마시고요. 내쉬고 다시 마시고 마지막 한 번 더요. 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워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도 반대 손으로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조심조심 쿵 떨어지지 않게 버티시면서 오른손 먼저 닫고 오른발 제자리 놓고 왼손도 닫고 양 무릎을 바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엎드려서 양손 허리 뒤로 뻗으시거나 깍지를 끼워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하체를 쭉 들어 올려주고요. 내쉬는 숨에는 배를 납작하게 넣어서 힘을 채워주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보십시오. 한숨 내뱉으시면서 제자리 돌아오면요. 양손 포개어서 그 위에 이마를 얹어줍니다. 목과 어깨 주위에 힘을 다 풀어주시고 몸이 반듯하게 잘 놓였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엎드린 상태가 되면 배가 볼록 바닥 쪽으로 처질 수가 있어요. 아랫배를 몸속으로 쑥 빨아당겨서 끝까지 배와 허리 주위를 탄탄하게 조여주세요. 먼저 오른 다리를 반으로 구부려 볼까요? 그리고 왼 허벅지와 발등으로 바닥을 잘 눌러주세요. 오른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기만 하셔도 좋고요. 여유가 되면 이 오른 발끝이 반대쪽 팔꿈치를 향해 조금씩 넘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허리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 주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세요. 만일 유연하신 분이라면 오른쪽 팔꿈치가 조금 따라와도 좋으니까요. 오른 발끝을 반대쪽 엉덩이 뒤 바닥에 사뿐하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호흡 골라봅시다. 다섯 번이요. 마시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을 준비할게요. 몸이 조금 삐뚤어져 있을 거예요. 들썩들썩 움직이시면서 다시 바르게 놓으셨으면 이제 왼 다리를 반으로 구부리고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시고요. 발등과 허벅지의 도톰한 부분으로 지면을 단단히 눌러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들고만 계셔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요. 여유가 되면 엉덩이 너머로 조금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유연하신 분은 오른팔은 그대로 있고요. 왼팔은 조금 따라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겨드랑이와 가슴 주위까지도 시원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다섯 번 호흡 골라볼게요. 천천히 마셨다가요. 고요하게 내뱉어주세요. 마지막 호흡을 내뱉었으면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으시면서 제자리에 천천히 돌아오세요. 쿵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양손 가슴 옆에 바닥을 짚으시고요. 자, 몸 전체를 번쩍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뒤꿈치 위에 얹어주세요. 자, 아기 자세입니다. 허리와 등 주위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목과 어깨에도 긴장을 잠시 풀어주세요. 이제 양손은 무릎 앞쪽에 있는 바닥을 밀어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을 잠시 가다듬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에 한 달 루틴 스트레칭 어떠셨나요? 깊은 호흡과 함께 수련해 보시면 몸도 편안하게 이완될 뿐더러 몸에 열감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땀이 날 거예요. 저와 함께 운동 완료하신 분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챌린지표에 체크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달에 새로운 챌린지표를 가지고 올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요. 안녕! 더 많은 요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즈 라이크 요가 채널에도 놀러와 주세요.